영어 독해하자문 비상 김진환 레슨 4. 자, 우리 들어가도록 하자. Volcanoes, 화산에 관한 이야기야. Creation and Destruction, 창조와 파괴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이 글은 이거에 관한 글이야. 계속해서 이제 그 화산이 어떤 창조적인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Destruction,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아마 그거를 설명하는 글인데 들어가 볼게. 자, 미리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지, 형광펜. 이거는 어법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라고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로 표시한 게 있어. 핑크색으로 이렇게 박스 표시한 부분들은 좀 주관식 또는 이제 문장 구조적인 차원에서 자세히 살펴보자는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고동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우리 지칭 문제. 요즘 새로운 유형으로 나오는 그런 걸로 이제 낼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할게. 자, 들어갑시다. Volcanoes. 화산은 야기에 왔습니다. 몇몇 최악의 자연재해를 야기에 왔습니다. 해놓고 명명동이니까 관계사 들어갔지? The world has ever seen. 그 세상이 이제껏 보지 못했던 최악의 자연재해들을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이제껏 보지 못했던 그런 최악의 자연재해들을 화산이 일으켜 왔다 이 얘기다. 자, 그러나 하면서 Would it surprise you? 그것이 당신을 놀라게 할까요? 해놓고 이거는 가지오 진조야. 이거는 가지오 진조. 자, 뭐가 당신을 놀라게 하느냐? To know, 아는 것이. 자, 해놓고 이 대절은 어디까지 가냐면 끝까지 가. 근데 이 대절 안에 despite, 전치사구가 들어갔다. despite는 뭐, in spite of하고 똑같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파괴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화산이 실제로 come with their share of benefits. 그들의 어떤 혜택, 이로운 어떤 몫이 함께 딸려 있다라는 것, 이로운 몫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당신을 놀라게 할까요? 얘기야. 자, 앞쪽에서 뭐라고 했니? 실제적으로 엄청난 자연재해를 일으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로 좋은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당신이 아는 것이 놀라게 할까요? 그 얘기는 당신이 알면 그것이 당신을 놀라게 할까요? 이 뜻이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가주어 진주어인데 이 진주어 자리에 이 투절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적 용법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쭉그 명사적 용법 우리가 이 if 어떤 그 조건절의 뜻을 가지는 그런 뜻으로도 그게 이제 명사로 볼 수가 있을 때가 있어. 여기서는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것 같겠다. 그러니까 이 대띠아를 알게 된다는 것이 알게 된다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come with 같은 경우는 뭐 직역을 하면 말 그대로 뭐뭐와 함께 오다. 그러니까 화산이 실제로 뭐뭐와 함께 나온다는 것. 이 얘기는 이 with 이하를 실제로 with 이하와 함께 딸려 있다라는 것. with 이하가 그 딸려 있다라는 것이 아는 것이 이제 놀라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 그래서 come with 하면 뭐뭐와 딸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share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몫이라고 하면 되겠지. 우리가 어떤 혜택이 되는 그러한 몫이 딸려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를 놀라게 할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조금 말이 복잡한 것 같은데,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건 없으니까 정리를 좀잘 하고 갔으면 좋겠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 The young earth. 아주 어린 지구.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서 life. life인데 어떤 life냐면, sparked, 촉발되어진 삶이야. by volcanic lightning. 어떤 화산 번개에 의해서 촉발되어진 삶. 얘기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생명이 이제 촉발되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제 창조성에 관한 측면,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계속 갈게. A few million years after Earth's formation. 지구 형성, 그러니까 지구가 형성된 지 몇백만 년 후에 its surface, 그것의 표면은 was dominated, 지배되었습니다. 그 화산에 의해. 그러니까 그 표면, 여기서의 is은 당연히 지구지. 지구 표면이 지배되었다. 화산에 의해. 이 얘기는 화산에 의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 이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서 although 부사절 들어갔다. 당연히 콤마 앞에까지 가겠지? 근데 이 부사절 안에 이제 비교급이 들어가 있는 거야. 비교급이. 자, 여기서 어법 조금 볼거 있는데 일단 해석을 해놓고 어법을 또 체크를 하자. 그 태양이 훨씬 더 약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뭐보다? 오늘날 그 약한 것보다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오늘날보다 훨씬 더 태양이 약했다 할지라도 그 화산은
spewed out, 내뿜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어디로? 대기 중으로 내뿜었습니다. 하면서 문장이 안 끝났어. 콤마 ing니까 바로 분사구문이잖아, 분사구문. 자, 뭐 하면서? enabling, 가능하게 하면서. 자, 오형식이야. 그 행성이 to trap the limited heat, 그 제한된 열을 그 trap, 가두도록. 자, 어디로부터의 열이야?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의 어떤 제한되어진 그러한 열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태양이 좀 약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온 그 제한된 열이라는 것은 약했던 열.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러한 제한적으로 오게 되는 그러한 적은 열을 가두도록 가능하면서, 요 얘기네. 자, 감이 왔니?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그 화산이 엄청난 온실가스를 내뿜은 거야, 대기 중으로. 그래서 이 온실가스로 인해 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이 온실가스가 그 열을 이렇게 싹 가둠으로써 이제 그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그 열이었지만은 그 열을 이제 유지시킬 수 있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지. 자, 어법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이건 much, 비교급 강조부사지. much, far, by far, still, a lot, even. 워낙 많이 하는 거니까 그냥 말로 선생님이 했다. 그리고 어법에 있어서는 진짜 이게 많이 나오는 거지. 보통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법은 바로 이 어법인데, it is 했을 때 이게 바로 이게 대동사잖아.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비교급에서 이 된 이하에 동일어구는, 비교급에서 앞에 나온 동일어구는 생략을 해. 원래는 이거잖아. It is weak잖아. It is weak. 그러니까 여기서 그 태양, 여기서 is은 당연히 태양이고, 태양이 오늘날 약한 것보다도 훨씬 더 약했다. 거기에서 이제 weak 동일어구가 있다 보니까 얘가 생략되는 거야. 그래서 남게 되는 것은 바로 is라는 거지. 자, 이걸 우리 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틀리게 낼 것 같으면 어떻게 내냐면 여기다가 이제 뭐 더즈를 낸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리게 낸다는 거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분사구문돼 있다는 거, enabling, 이 화산이 가능하게 만든 거야. 그 행성이 어떤 제한된, 그러니까 아주 적은 그러한 열을 가지도록. 오케이. 자, 그러면서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화산은 또한 gave off water vapor, 증기를, 수증기를 내뿜었습니다. give up, 발산하다, 내뿜다, 뭐 마찬가지다. spew out 하고, 자,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도왔습니다. 그 말 그대로 증기를 내뿜은 그것이 뭐 하는 걸 도왔느냐? 바다를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자, help는 준사역 동사로서 이렇게 목적으로 to가 올 때도 그 준사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략 가능, 그지? 여기서 이제 making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수증기다, 수증기. water, vapor이고 이 위치는 우리 콤마 뒤에 나왔으니까 절대 that은 안 된다는 거, 그거는 기본으로 알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문장 구조 좀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일단 해석부터 하고 한번 살펴볼게. 이것들은, 자, 이렇게 대명사 나오는 거 항상 너희가 잘 체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 여기서 이것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바로 oceans, 바다지, 바다. 이 바다는 포함했습니다. 아미노산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미노산은 관계사인데 바로 조동사 have pp, 과거에 아주 추측이 되지. 그래서 may have been delivered, 전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뭐에 의해서? 바로 meteors, 유성에 의해. 자, 이것들, 여기서 these는 바다를 가리키는 거야, 바다를. 근데 이 바다들이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미노산? 여기 주어자리 빠졌지? may have been delivered, 전해졌을지도 모르는, 뭐에 의해서? 바로 유성에 의해서. 또는 여기서 요거 이 병렬 잘 봐야 돼. have been delivered, 그 다음에 have been created야.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는, 뭐 동안에? 그 유성이 충돌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바다가 아미노산이 있대. 그런데 이 아미노산은, 자, 추측인 거야, 추측. 메이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have pp가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과거에 대한 추측이 돼버리는 거지. 선시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유성에 의해서 전달됐다는 거. 그러니까 유성이 지구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유성 속에서 이 아미노산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 전달됐을지도 모르는 아미노산. 또는 유성과 이렇게 충돌했을 때 새롭게 만들어진 그러한 아미노산을 포함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in the earliest warm water, 그러니까 가장 초기에 따뜻한 물 속에서 해놓고 rich 형용사가 바로 나왔다는 거는 여기 뭐가 생략됐다는 거니? 바로 which is가 생략된다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which was겠지.
그래서 풍부했던, 뭐로 풍부했느냐? 그 화산황. 자, 화산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화산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황 particle, 어떤 입자들로 그렇게 풍부했던 그러한 초기 따뜻한 물 속에서는 more and more amino acid, 점점 더 많은 그 아미노산들이 were generated, 생성되었습니다.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this alone, 이것만으로는 did not create life,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this가 가리키는 거 너희가 잘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게 바로 앞 문장이야, 문장.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졌다는 것. 응? 그러니까 이런 따뜻한 물속에서, 유황이 풍부한 물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는 거야. 자, 그럼 뭐가 또 생명을 만들어냈냐? One theory holds, 하나의 주장, 그 이론은 hold,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hold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뭐 붙잡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렇게 주장하다 이런 뜻도 있다. 그래서 한 이론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Lightning striking the ocean. 바다와 부딪히는 그러한 번개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뭐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바다와 부딪힌, 그러니까 바다에 친 그 번개가 caused amino acid, 또 이 아미노산을 야기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친 이 번개가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caused 하면 오형식에 걸리는 거야. 오형식에 이 아미노산이 to combine, 결합하도록, 그 단백질로 결합하도록 야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백질은 뭐니? 바로 세포의 토대가 되는 거지. 바로 세포의 기초지. 그 이건 동격. 세포의 기초인 그 단백질로 결합하게 만들었다. 자, 뭐가 그랬다? 바로 번개가. 그 바다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바다에는 이미 풍부한 아미노산이 있잖니. 그 아미노산에 번개가 때린 거지. 그 번개가 때린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서 결국 단백질을 만들어냈다 이 얘기야. 그래서 life on earth, 지구에서의 그 생명이 may have begun,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거는 뭐 당연히 과거에 대한 추측이니까 조동사 다음에 have 가 오는 거다. 자, 어디에서? A sip of water, suffer and lightning. 그러니까 물, 황, 그리고 그 번개의 그 액 속에서, 그러니까 물과 황, 번개가 만들어낸 그러한 액, 그러한 혼합액 속에서 그 지구에서의 생명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하나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자, 그래서 바로 소제목에서와 같이 volcanic lightning, 그 화산 번개에 의해 그 유발된, 촉발된 그 삶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하겠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갑시다. 우리가 바로 앞달락에서 화산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그 생명체,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야. 바로 volcanic winter, 그 화산 겨울, 뭐에 의해 야기되어진 그 재구름에 의해. 그러니까 화산재로 만들어진 구름에 의해 만들어진 그러한 겨울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다. A huge volcanic eruption. 자, 엄청난 거대한 그 화산 분출이 스마트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스마트라에 came very close to wiping out. 매우 가까웠습니다. 자, 뭐 하는데? wiping out most of humanity. 대부분의 인간들을 쓸어버리는데. 언제? 6만 9천에서 7만 7천 년 전 사이에. 이 6만 9천 년 그리고 7만 7천 년 전 사이에 인간,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을 쓸어버리기에 가까웠던 그런 분출이 있었다 이 얘기야. 자,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리는데 가까웠다 이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식으로 해석할 때는 거의 완전히 싹 쓸어버릴 뻔했다. 완전히 제거시켜버릴 뻔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to 있잖아, 이 to. 이거 전치사다, 전치사. 어디 어디에 가깝다 할 때 이렇게 close to에 걸리면 이거는 전치사야. 이거는 언어의 궁합이니까 꼭 익혀놓도록 하자. 전치사다 보니까 이렇게 동명사절이 왔지. wiping out,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러한 super volcano, 어쩜 초대형 volcano, 화산, 초화산, 바로 뭐라고 알려진? 토바라고 알려진. 여기서는 뭐 당연히 which was가 생략됐지. 얘가 알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pp 형용사. 이 알려진 이 super 화산은 erupted, 분출했습니다. with such force, 그러한 엄청난 힘과 함께,
자, 뭐 할 정도의 such that에 걸리는 거야. 이거는 부사절이야. Its caldera, 그것의 칼데라가 covered 1158 평방마일을 cover, 덮을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분출했다는 거야. 이 칼데라가 뭐냐 하면 요 부분이지.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 거. 이렇게 이게 칼데라지. 그러니까 너무 폭발이 거대해 가지고 이러한 칼데라 부분이 거의 1158 평방마일을 덮었다는 거야. 엄청나게 넓다는 거지. 그래서 it spewed out 2,800 billion cubic meters. 이게 얼마지? 2조 8천억 세제곱미터의 마그마를 내뿜었습니다. 해놓고 이거 우리 자 지금 이 부분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주관식 그 다음에 이제 어법 전체적으로 이제 문장 구조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자. 선생님이 이렇게 박스를 쳤잖니. 그런데 이거 위치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그런데 그 마그마에 2조 8천억 그 세제곱미터의 마그마 중에 얼마야? 약 8천억. 8천억 그 세제곱미터가 was ash, 재였습니다. 그러니까 2조 8천억의 그 세제곱미터의 마그마를 내뿜은 거야. 근데 그 중에서 8천억 세제곱미터가 재였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거 단수 잘 체크해야 된다. 그것의 8천억 이제 말이 왜 이렇게 힘들어. 자, 8천억 세제곱미터인데 자, 여기서 그것이 뭐야? 마그마지. 근데 이 마그마에 여기 지금 S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불가산이지. 셀 수 없는 거에 8천억 세제곱이니까 뭐다? 단수로 받는다는 거. 요거 어법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문장 넣기 잘 생각을 해야지. This ash, 이러한 재가 settle, 자리 잡았습니다. 층으로, 어떤 층? 대략 6인치 두께의 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6인치 두께의 그 층이 blanket, 담요처럼 blanket 덮어버렸습니다. Southern Asia, 남부 아시아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아시아를 덮었던 6인치 두께의 한 겹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부 아시아를 거의 6인치 두께로 덮었다 이 얘기다. 그리고 and worse, 더 심각하게 became trapped,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대기 중에 또 갇혔대. 자, 뭐 하면서? 이거는 분사구문이지. Blocking out the sun, 태양을 차단하면서. 그리고 이 재가 갇혀진 거니까 이러한 재가, 그래서 이렇게 PP 형용사가 왔지. 이거는 이형식 동사고, 그리고 얘는 이제 분사구문 처리되어 있다는 거. 전반적으로 문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 그래서 이제 뭐 주관식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철저히 봤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The Resulting Volcanic Winter, 그 결과로 발생한 그 화산 겨울이 지속되었습니다. 6에서 10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리고 led to a cooling period, 그 냉각 시기로 이끌었습니다. 얼마 동안? 그러니까 대략 1000년 동안 어떤 냉각기로 이끌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자, 어법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resulting, 이게 현재분사지. 이 volcanic winter를 수식하는데 이 result가 이게 자동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resulted 하면 안 돼. 그래서 결과로 발생되어진 화산 겨울이 지속되다. 이것도 뭐 대표적인 자동사지.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때, 뭐 1000년 동안 이런 게 나올 때는 바로 전치사 for를 쓰지. for를. 그래서 대략 1000년 동안 냉각기로 이끌었다. 이 그 결과로 나타난 화산 겨울이 요 얘기가 되겠다. 그러니까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비극, 재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락이라고 하겠다. 자, 바로 위에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긍정적인 얘기로 돌아가. 자, 제목이 뭐니? 소제목이 The Age of Civilizations, 문명의 시대,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래서 Flourishing Ancient Civilizations, 번성하는 고대 문명들. 어디 근처에서? 화산 근처에서 번성하는 고대 문명. 그러니까 문명이 화산 근처에서 발달했다 이 얘기네. 자, 그럼 들어가자. One of history's most successful civilization, 역사의 가장 성공한 문명들 중에 하나는 was the Maya, 마야였습니다. 바로 마야 문명이었다 이 얘기지. 그러면서 관계대명사 which, 콤마니까 대신 절대 안 되지. 그 마야가 ruled Central America, 중앙 아메리카를 통치했습니다. 대략 기원전 800년 무렵부터 1530년까지 그 중앙 아메리카를 통치했대. 그리고 많은 마야의 settlement, 어떤 정착지들이 were situated,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Maintenance regions, 산악지역에, 산악지역 위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또는 근처에, 어디 근처냐? Towering volcanoes, 우뚝 솟은 그 화산 근처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관계대명사다, 관계대명사.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이거겠지. 산악지역과 towering volcanoes, 이것들은 were blanket, 덮여 있었습니다. 담요와 같이 덮여 있었다. 뭐로? 영양분이 풍부한 그 토양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 아주 풍부한 토양으로 뒤덮여 있는 그러한 산악지역과 우뚝 솟은 화산 그 근처에 위치되었다는 거야. 그 마야 정착지가 위치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수동태로 이렇게 쓰였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문장 우리 주관식 대비는 잘 하자. The soil, 그 토양. 해놓고 loaded with nutrients and minerals.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사절이지. 여기 뭐가 생략됐어? 그러니까 which was가 생략됐겠지. which was가. 그래서 이 load가 무슨 뜻이 있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load는 뭐 짐을 싣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실린 토양이야. 이 얘기는 채워진 토양이지. 뭐로? 영양분과 어떤 minerals, 광물들로 채워진 그러한 토양이 was brought to the surface. 그 표면으로 왔습니다. 뭐로부터? 그 깊숙한 그 땅 밑 깊숙한 곳으로부터 언제 동안? 그 분출 동안.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일어남으로써 그 아주 땅속 깊은 곳에 있던 그러한 영양분들이 어디로 나오게 됐지? 이제 지표면으로 나오게 됐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는 뭐 당연히 주어가 써요. 단수니까 이렇게 was가 와야 되고 그리고 토양이 가져와지는 거니까 was brought가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eruptions,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이 나와 있을 때는 전치사 during을 쓴다는 거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이것은 또 뭘 가리키니? 자, 이것은 바로 앞문장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야? 그 토양, 영양분과 미네랄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토양이 지표면으로 올라온 것. 그러한 이 올라온 이것이 supported, 그 농업 토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농업 토대가 도왔습니다. 뭐 하도록? 마야 문명이 to flourish, 오형식이지? 번성하도록. 물론 이거는 그 준사역이니까 동사 원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마야 문명이 번성하도록 해줬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면 이 얘기야. 마야 문명이 어디 있었다? 산악지역 또는 이제 화산지역, 화산 그 근처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산 근처의 토양이 어땠다는 거야. 땅속 깊숙한 곳에 있던 아주 영양분이 풍부한 그런 토양들이 지표면으로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뭐가 발달했지? 바로 농업 토대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 농업 토대가 이제 딱 쌓이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마야 문명이 번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다. 그리고 많은 다른 문명들, the Etruscans in northern Italy. 자, 이탈리 북부의 Etruscan, 그리고 고대 문명, 그리스 문명, 그리고 로마 제국과 같은 많은 다른 문명들이 have also benefited, 또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뭐로부터? 화산 근처로 사는 것으로부터. 이거는 뭐 전치사니까 당연히 동명사 절이 와야 되겠지. 화산 근처 사는 것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대. 그러니까 Etruscan, 그 다음에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은 화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번성하게 됐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화산으로 인한 어떤 토양의 풍부함이 농업을 발달시켰고 그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 단락에서 이제 문명이 화산의 도움을 받았다. 긍정적인 면을 또 얘기를 했으니까 또 부정적인 면, 어떤 재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바로 나오네. Destruction, 문명의 파괴. 문명이 생겨난 것도 이제 화산인데 또 화산으로 인해 가지고 문명이 파괴가 됐나 봐. 여기 나오지? Volcanic eruption, 화산 분출로에 의한 문명의 파괴. 자, on August 21st, 79 AD, 그러니까 서기 79년 8월 24일에 로마 도시, 폼페이라는 로마 도시의 거주민들이 woke up to a day. 자, 직역하면 이거지. 깨어나서 하루로 가게 되었다. 이 얘기는 그냥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뜻이야. 하루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어느 날로 깨어나게 되었다. 이 직역하면 이거잖아. 깨어나서 어느 날로 가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그냥 하루를 맞이했다 이런 날이야. 어떤 하루? That seemed like any other. 여느 다른 날과 똑같아 보이는 그런 날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이 없었대.
Before the night was over,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었던 이런 날인데 하지만 그 밤이 was over, 끝나기 전에 Mount Vesuvius, Vesuvius 화산이 had exploded, 폭발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콤마인지 분사구문이지 spewing out, 뿜어내면서 어떤 구름, 뭐의 구름이니? 화산 물질의 구름을 뿜어내면서 그런데 그 물질들이 reached, 도달했습니다. 30마일을 어디 높이로 30마일까지 이르렀던 그런 엄청난 화산 그 물질들의 구름을 뿜어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화산 물질의 구름이니까 이게 화산 먼지겠지 화산 먼지를 얼만큼이나 높이로 30마일에 이르기까지나 되는 그러한 여기서 이제 어법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had exploded 지금 과거 완료가 왔어 과거 완료가 자 과거 완료가 왔다는 거는 비교 대상이 있는데 비교 대상이 되는 시제가 뭐다?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밤이 끝나기 전에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 끝나기 전에 이게 지금 과거 시점이잖아 이 시제보다 앞서서 이 화산이 폭발을 한 거지 그래서 여기 과거 완료로 쓰인 거야 그래 놓고 여기서는 이제 또 분사구문이 나온 거지 이 화산이 뿜어내는 거니까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reach는 완전 타동사야 완전 타동사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치사 같은 거 쓰면 안 돼 reached at 이런 거 쓰면 안 돼 알겠지? 그냥 reached some 30 miles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자 그런데 이 30마일 높이에 달하는 이 양이 어느 정도였느냐 150만 톤 이상이래 뭐가 150만 톤이지? 바로 붉은 뜨거운 돌 그러니까 붉게 달아오른 그 돌과 용암이 초당 150만 톤 이상이 이렇게 나갔다는 거야. 자, 그래서 all life, 모든 생명이 was wiped out, 싹 지워졌습니다. wipe out 하면 싹 닦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전멸되었습니다. 이 뜻이야. 어디네? 그 산 6마일 내에 있는 모든 생명이 싹 전멸되었습니다. 해놓고 이렇게 due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걸리냐면 due to야, due to, 뭐뭐 때문이지. due to 사이에 이렇게 부사구가 들어가서 그렇다. 그래서 large part,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때문에? super hot flow of gas,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흐름, 뭐의 흐름? gas, 제 그 돌의 엄청나게 뜨거운 흐름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흐름은 moved into the area, 그 지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어떻게? in a matter of moments, 그러니까 순간의 문제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순간의 문제로 이게 순식간에 그 지역으로 이동했던 그런 엄청나게 뜨거운 가스, 재 그리고 돌의 흐름 때문에 아주 대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흐름 때문에 어떻게 됐다? 모든 생명이 완전 전멸당했다는 거지.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이 문장이. 그러면서 이거 분사구문 들어갔잖아. 이 분사구문은 콤마 ing니까 뭐뭐 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거의 즉각적으로 거의 이 nearly는 instantly를 수식한다. 자 부사를 수식하니까 당연히 부사가 돼야 되겠지. 자 거의 즉각적으로 거의다 near 쓰면 안 돼. 거의의 뜻은 nearly야. 거의 즉각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리고 up to 80 feet of ash 거의 80피트까지나 되는 그런 재가 떨어졌습니다. 단지 6시간 동안에 6시간 안에 80피트 얼마나 그 진짜 두께가 그 깊냐 그 피트에 제가 떨어졌대 자 그리고 it hardened 그것이 딱딱해졌습니다 해놓고 이건 또 이제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은 뭐 하면서 covering and preserve 그 도시를 덮고 그리고 그 도시를 preserve 보존하면서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 당연히 도시지 그 도시는 was not rediscovered 다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738년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1738년이 되어서야 이제 발견된 거야. 그전에는 그냥 그 화산재 밑에 그냥 파묻혀 있던 거지. 그지?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화산으로 인해가지고 문명이 발달했는데, 또 그 화산으로 인해가지고 문명이 파괴된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었다. 자, 또 그 다음으로 들어가자. 자, 이제까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지구의 미래가 되겠네. Earth's future. The formation of new lands, 새로운 땅의 형성, 이렇게 된다. 자, 들어가자. 1963년, 그 새로운 땅 형성의 이야기가 spread, 퍼졌습니다.
그 지구를 가로질러. 그 얘기는 전 세계에 새로운 땅이 형성되는 이야기가 이제 퍼졌다는 거야. 자, 어떻게 땅이 형성되었느냐? In the ocean of Reykjavik. 그러니까 레이캬비크 연안의 그 바다에서, 아이슬란드 그 바다에서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자, 뭐를? 그 용암. 어? 그 분출하는 그 화산으로부터의 그 용암이 had formed 작은 섬을 형성한 것을, 작은 섬을 형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was named Salt Sea. Salt Sea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어법 조금 조심하자. 지금 또 이거 과거완료 나왔지. 무슨 얘기냐면 남성들이 발견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견했어. 자, 뭐를? 용암이 작은 섬을 형성한 것을. 근데 그게 이름이 Salt Sea라고 이름이 지어졌대. 지금 여기서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시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지. Salt Sea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 근데 이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뭐 했어?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발견했고, 그리고 그 작은 섬을 형성했겠지. 그래서 과거하려고 한 거야. 알겠지? 사실 이런 부분은, 이런 거는 나중에 실제로는 시험에 내면 안 돼. 이거? 뭐 그냥 이거를 갖다가 그냥 discovered 하고, formed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 이거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이글 자체에서는 지금 좀, 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는가를 좀더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 가지고 과거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내신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 단락에서 아, 요 부분을 이제 선시제로 처리했다는 거, 그거는 좀 명심을 하도록 하자. 자, 그리고 it's not alone. 그것만이 아닙니다. 땅이 육지가 생성된 이야기가 이것만이 아니래. 자, 최근에 The Canary Island, 그 카나리 제도는 are gaining. 한 자매 섬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응? El Hierro라는 섬에서 떨어진 그러니까 엘 히에로 섬그 앞바다에 한 자매 섬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in the Red Sea 홍해에서는 한 새로운 섬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자 appear은 대표적인 자동사 수동태 쓰면 안 된다. 뭐 이후에 2011년 얼마 안 됐네. 2011년 분출 이후에 한 새로운 섬이 또 갑자기 나타났대. Of Tonga 통가 또 이제 앞바다에 한섬 뭐라고 불리는 Home Reef라고 불리는 그한 섬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도에 화산에 의해. 그런데 그 화산은 previously 이전에 분출했었습니다. 1852년, 1857년, 그리고 1984년에 그 이럴 때 이제 그 이전에도 분출했었던 그 화산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제 2006년도에 또 만들어졌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어법 조심해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 이런 거 내면 조금 쪼잔하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 여기는 지금 이제 과거형을 써봤어. 아니, 이렇게 볼수 있잖아. 아니, 이 2006년보다 얘가 훨씬 앞섰으니까 헤드 PP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거 헤드 PP 적으면 안 돼, 이거는. 왜? 명확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잖아. 1852, 1857, 1984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정확한 과거 부사가 나올 때는 항상 과거 시제를 써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과거 시제를 쓴 거다. 자, 그래서 volcanologist 그, 이 뭐, 화산학자들인가 보네. 이 화산학자들은 expect, 기대합니다. 자, 오형식 들어갔지? 뭘 기대해? 작은 섬이 to keep growing,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섬들이 계속 이제 성장해서 이제 커진다는 거야. 그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대. 자, 그리고 all of the Hawaiian Island, 그 하와이 제도의 그 모든 섬들이 were made, 만들어졌습니다. volcanoes, 화산에 의해서. 그리고 새로운 것이 may eventually 결국 그들과 결합할지도 모릅니다. 또 새로운 것이 계속 이제 생겨날지도 모른다는 거야. 자, it's now 3000 feet. 그것은 지금 3000 feet 떨어져 있습니다. 뭐로부터? 표면으로부터. 아하, 실제로 지금 3000 feet 아래에 어떤 뭐그 땅이 있나 봐. 그리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사절이지. It will break the waves. 그것이 파도를 깰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파도 속으로 나타날 거라고. 그러니까 5만 년 후에 이게 또 파도를 뚫고 그러니까 파도 위로 올라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다. 자, 그래서 바로 앞으로 미래 이 화산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바로 땅에 관한 이야기였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은 저 소제목이 이거네. The life-altering super volcano. 자, 삶을 바꿔버리는
어떤 슈퍼 볼케이노, 완전 슈퍼 화산, 그러니까 초화산의 이야기가 되겠다. 자, 보자. The force of super volcano, 초화산의 힘은 is so great. 이건 뭐 워낙 너희들 너무 잘 아니까 소대절이지, 소대절. 너무나 강력합니다. 해놓고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절. 뭐 할 정도로? It could ultimately destroy. 그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슈퍼 화산의 힘은 엄청나다는 거야.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자들이 would be those,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Living. 그렇지. 가장 가까이 그 초화산 근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연히 현재 분사지.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니까 능동에 현재 분사가 와야 되겠지. 자, 하지만 unlike a smaller eruption, 그 더 작은 분출과는 달리, 그러니까 더 작은 화산에서의 분출과는 달리 the kill zone, 그 죽음의 존, 그러니까 살상구역이지. 그 살상구역은 아주 큰 지역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좁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딱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 건 아니다 얘기야. 자, 그러면서 만약 옐로우스톤 슈퍼볼케이노, 그 노스웨스트 와이오밍에 있는 그 옐로우스톤 그 초화산이 blows, 폭발을 한다면, 만약 한다면 everyone in all of the states, 자, 모든 주의 사람들, 어떤 주? surrounding Wyoming, 그 와이오밍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주에 있는 그 사람들이 could be at risk of dying, 그 죽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되겠네. 죽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사실 이거 가정법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가정법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블루가 나온 것 같은데. 왜? 왜냐하면 지금 터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가?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 왜냐면 여기 이 코드비가 있는데, 이거 사실 가정의 이디로 적었으면 여기도 이제 가정의 이디로 적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블루라고 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블로우즈라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아, 이거는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만일 이 글 자체 그대로 얘기를 하면 이거야. 이 푸절 안에 이렇게 직설시제로 적었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즉,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가능성 있는 얘기고, 여기에다가 이것도 뭐 완전 그 가정법의 그게 아니라 조금 가능성, 그 죽을 운명에 처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 낮게 봐서 아마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가정법을 처리를 안 했다. 참고로 알아놔라. 그래서 volcanologist, 그 화산학자들은 추측합니다. A layer of ash, 그 재층이 어떤 층? 3피트 깊이. 3피트 깊이의 재층이 would settle, 자리 잡을 것이라고. Fully half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완전한 절반의 가로질러, 그러니까 미국의 거의 절반을 완전히 3피트의 재가 덮을 거라고. 뭐와 함께? With smaller amount, 그 더 작은 양이 그 나라의 나머지를 덮는 가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나라 전체, 그 미국이라는 그 큰 땅덩이가 다 덮인다 얘기야. 근데 그 절반은 거의 3피트의 재래, 3피트. 엄청나지? 그리고 나머지도 어쨌거나 다 덮이게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have been working out method, 그 방법들을 모색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방법들을 working out, 고안해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근데 그 방법들이 can predict, 예측할 수 있습니다. Super volcanic eruption, 그 초화산의 분출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화산의 분출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오고 있는 중이래. 자, 그리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There is no cause. 어떤 원인은 없다고. 뭐 공포에 대한 원인은 없다고. 그러니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the day does come. 그날이 실제로 올 때조차도. 자, 이거는 이거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지. 그래서 이건 미래로 쓰면 안 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강조의 두야, 강조의 두. 실제로 올 때조차도 우리는 will be given, 많은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경고도 없이, 어떤 조짐도 없이 갑자기 오는 거 아니니까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는 마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화산에 관련된 이제 좋은 얘기, 그 다음에 어떤 나쁜 얘기,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단락적으로 하고 있는 글이었다는 거, 그거 전체적으로 명심을 하면서 우리 사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